자, 이건 말실수네요. 아빠 미쳤어? 오. 야, 누구예요? 아, 여준군 얘기해봐요. 아, 여준군이 아빠한테 미쳤어?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실수로 그런 말을 했어요. 와. 왜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아빠랑 같이 스프레퀴즈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이 길고 등에 검은 점이 있는 동물이라고 아빠 뭐예요 했는데 아빠가 사자? 길에? 이래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미쳤어?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효준 오늘 네 조금 징계 좀 받아야겠구나 이랬어요. 여준군, 여준군이 징계라는 단어를 알아요? 네, 그걸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사나이는 잘못하면 혼나야죠. 징계 받았어요, 여준군? 네. 징계 받아 어떻게 받았어요, 준아? 정신 모자, 정신 모자 이렇게 혼났어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하세요. 정신 모자, 아니 여섯 살인데도 팔굽혀펴기가 가능하네요. 저희 집은 첫째 딸부터 네. 주로 이제 그 징계 받을 때 육체 훈련으로 체력 단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오리 걸음 뭐 팔굽혀펴기 이런 걸 시키는데 여준이가 팔굽혀펴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그래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했는데 여준아 너 그때 징계 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 나는 사나이여서 괜찮아. 그랬어. 여준이는 저기 팔굽혀펴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60개요. 60개 못하죠. 60개 어떻게 해. 팔굽혀펴기 4살 때부터 했어요. 해볼래요? 망고. 망고 봐. 해봐. 해봐. 정신통일 하면서. 우와. 제대로 하네. 우와. 지야. 지야. 여준아, 너 여준이도 해봐, 여준이도. 여준아. 왜 이래요, 왜? 자, 기사. 기사, 기사. 팔굽혀펴기가 전신 운동이잖아요. 체력 단련의 최고예요. 근데 이 말 실수를 하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만 말해. 그래서 알겠어요, 그만 말해. 알았으니까 그만하라. 그만해. 변치 않네, 변치 않아. 알겠어요, 그만 말하라. 알았다. 제 친구한테는 지적받고 싶지 않은 거야. 아빠한테 혼나는 건 내가 허락하지만 네가 뭔데? 너나 잘해.